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트림 바디, 스플릿 바디, 딜리트 바디 이렇게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먼저 트림 바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트림 바디를 레디얼 키에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레디얼 키 3번 레디얼 키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트림 바디, 스플릿 바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등록을 해놓고 쓸 거고요. 만약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커맨드 파인더에서 트림바디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실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레디얼 키 쓰셔도 되고, 저는 레디얼 키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레디얼 키에 트림바디를 실행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트림바디를 실행을 했어요. 트림바디는 먼저 내가 불필요한 부분을 그 솔리드 객체를 좀 자르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명령이고요. 자, 먼저 사용법은 트림 바디를 실행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셀렉트 바디, 바디를 먼저 선택을 해 달래요. 객체를 선택해 달래요. 그래서 자를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툴 옵션에 보시면 페이스 어 플레인이 있고요. 뉴 플레인 두 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뉴 플레인은요, 그냥 평면을 이용해서 자를 때, 그 다음에 페이스 오브 플레인은 곡면을 이용해서 자를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먼저 평면을 이용해서 자를 때 U 플레인 눌러 주시고요. 기존에 있던 이 면을 가지고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이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을 싹둑 자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면을 선택해 주시면요, 이 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싹둑 잘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잘릴지 시뮬레이션이 바로바로 보여지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자르고자 하는 방향이 반대여야 되는데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잘리고 싶다, 그러면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 화살표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리버스 디렉션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 제가 잘못 눌렀네요. 여기를 다시 누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누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반대로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면을 가지고 할 때는 new plane. 자, 그리고 만약에 곡면을 가지고 자르고 싶으시면요, 예를 들면 제가 곡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아크 하나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기존에 뭐 없던 곡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고 싶어요. 이거는 위에서 봤을 때 곡면이죠. 이 곡면을 가지고 이걸 자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객체 선택, 그 다음에 face or plane 선택하시고 이걸 선택해 주시면요, 여기 반드시 활성화 시켜 주시고 이 자를 면을, 잘라야 될 면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잘려지죠. 자, 그래서 평면을 이용할 때는 new plane, 그 다음에 곡면을 이용할 때는 face of plane. 근데 왜 new plane으로 하면 안 되냐, 제가 new plane으로 했을 때 이 곡면을 선택을 해 볼게요. 얘가 그냥 기본적으로 에러를 일으켜요. 그래서 평면 작업을, 평면으로 면을 자를, 객체를 자를 때는 new plane, 그 다음에 곡면으로 자를 때는 face of plane으로 자르시는 게 편해요. 에러 메시지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른 이 면은 이제 뒷방에 넘기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되돌리기 한번 하고요. 이번에는요, 트림 바디가 아니라 스플릿 바디라는 걸 해볼게요. 스플릿 바디라는 걸 해볼 거예요. 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스플릿 바디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플릿 바디는요, 저는 레디얼 키에 등록을 해놨고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스플릿이란 뜻은 나누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통해서, 기준면을 통해서
등분을 할 거예요. 나눌 거예요. 그래서 나눌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것도 방식은 똑같아요. Face Offline, New Plane. 이제 단지 다른 옵션, Extrude, Revolve 이 두 개만 점 추가가 된 것 뿐이고요.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먼저 평면을 이용해서 나누고 싶을 때 New Plane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면 이런 데이텀을 이용해서 나누셔도 되고요. 평면을 이용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이용해서 그냥 OK를 하시면요, 이렇게 나눠져요. 두 동강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싶을 때는 스플릿 바디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플릿 바디에 New Plane을 이용해서 이 기존에 있는 평면을 가지고 나눌 수 있고요. 만약에 아까쯤처럼 이 곡면을 이용해서 나누고 싶다 그러면 객체 선택 Face over Plane 그 다음에 이 나누고자 하는 이 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걸 뒷방에 넘기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나누는 거랑 지우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단지 나누냐 지워서 없애느냐 그 차이밖에 없었는데, 아까쯤에 보면 그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리볼브 두 가지가 첨부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먼저 익스트루드 옵션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기 위에다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스플릿 바디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익스트루드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원을 선택하면요, 이 원의 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따질 거예요.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쭉 수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기능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형상이 있을 때 그 형상을 익스트루드 수직으로 내려서 그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익스트루드입니다. 그래서 꼭 원뿐만 아니라 다른 별 모양이어도 되고요, 다른 사각형이어도 되고 어떤 형상이든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볼브는요, 예를 들면 제가 미리 그려놓은 스케치가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원의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다가 데이텀 하나 놔볼게요. 이렇게 이 데이텀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각형을 이렇게 빙글 돌면서 나누고 싶어요. 한번 먼저 해볼게요. 스플릿 바디 그 다음에 이거 기존에 했던 거는 먼저 지울 거고요. 이것도 잠깐 숨겨놓을게요. 스플릿 바디 그 다음에 리볼브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할게요. 자, 커넥티드 커브를 이용해서 선을 한 번에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벡터는 요걸 선택할 겁니다. 자, 먼저 여기서 한 가지 또 봐둬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 파란색 축이 있잖아요. 이 파란색 축과 이 데이텀 축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기존에 있던 이 제가 만든 이 CSYS 데이텀은요, 점이 있어요. 이 축에 있고 점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요, 축만 있는 거예요. 점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보시면 엑시스의 기준축에 축도 있고 포인트도 동시에 두 개를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에다가 기준점이 어디냐 이 두 가지를 모두 입력을 해야 회전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없는 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눌러서는 회전이 안 되고요, 기준점이 어딘지를 또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CSYS 데이텀을 누르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그냥 누르게 되면 축은 선택이 되는데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직접 잡아줘야 돼요. 이런 점들을. 그래야만 이런 식으로 리볼빙 하면서 이렇게 빠지는데, 문제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객체 선택
이거 선택 그다음에 이게 아니라 요걸 선택하게 되면요. 얘는 이 자체에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눌러줘도 바로 리볼빙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축을 선택할 때이 파란색 축과 이 기존의 CSYS 데이터 축을 잡을 때는요. 아마 리볼브 옵션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때 그때 아마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축을 선택하느냐, 파란색 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CSYS 데이텀은 점이 있고 금방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축은 점이 없어요. 기준점이. 그래서 이 CSYS 데이텀을 그냥 바로 쓰시는 게좀더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뒷방에 넘겨볼게요. 여기서 그냥 이 솔리드 데이터를 그냥 선택하고 뒷방에 넘기면 금방 나눠진 요 녀석까지 다 뒷방에 넘겨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어떤 객체를 선택할 때 여기 보시면 필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노 셀렉션 필터라고 되어 있죠. 노 셀렉션 필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선택하시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객체, 예를 들면 뭐 솔리드 바디 아니면 스케치 아니면은 뭐 커브, 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항목만 선택할 수 있는 필터예요. 그 중에서 솔리드 바디를 누르게 되면요. 이제부터는 데이텀이 선택이 안 되고 솔리드만 잡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데이텀을 선택하게 되면 솔리드 이런 바디가 안 잡히고 데이텀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요소만 선택할 수 있는 필터예요. 자, 그런데 노 셀렉션 필터라는 뜻은 나는 아무런 필터를 적용하지 않겠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선택한 부분의 히스토리,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 녀석이 반짝반짝 빛나죠. 여기에 그 적용된 히스토리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클릭했다는 뜻은 여기 히스토리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노 셀렉션 필터는 사실상 나는 그 객체에 적용된 히스토리를 클릭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요 히스토리 요거 요 객체에 적용된 히스토리의 그 에디트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의 그 에디팅 모드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노 셀렉션 필터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필터가 아니라 사실상 히스토리를 선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은 제가 이걸 왜 선택을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 블럭에 적용된 히스토리를 선택한다고. 근데 저는 순수하게 이 블럭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하고 뒷방에 넘기면 전부 다 뒷방에 넘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요 금방 이렇게 나눠진 요링 빼고 요 녀석만 뒷방에 넘기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이거를 솔리드 바디로 선택을 하시고 뒷방에 넘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솔리드 바디로 선택 안 하고 노 셀렉션 필터를 누르게 되면 요 히스토리 전체를 넘기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지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스플릿 바디가 되어진 블럭이나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솔리드 바디로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만 따로따로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유념해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조금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이 조금 길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리트 바디는요, 딜리트 바디는 제가 이제 그 명령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제가 따로 이렇게 탭을 만들어서 명령 창들을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할때 이제 쓰려고 만든 탭들인데 딜리트 바디를 실행을 할게요. 딜리트 바디. 그래서 레디얼 키는 정말 많이 쓰는 단축키들을 좀 놨고요. 그다음에 조금 빈도가 좀 이제 적은 것들은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쓸 건데 딜리트 바디는 내가 원하는 바디를 지우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이 녀석을 지우고 싶어요. 보통 이거를 그냥 지우고 싶으면요, 반드시 딜리트 바디를 통해서 지워야만 하고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딜리트 키 있잖아요, 키보드에.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경고창을 날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우게 되면 뭐 어떻게 뭐 그래서 경고창을 날리게 돼요. 이렇게 지우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히스토리가 다 날아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데이터가 날아가죠. 이런 식으로. 이 이유는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데, 파라미터라고 하는 그 연관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연관성에 관련된 설명은 제가 차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객체나 이런 바디를 지울 때는요, 그냥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절대 지우시면 안 되고, 딜리트 바디를 이용해서 지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지우게 되면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지우게 되면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OK를 누른과 동시에 Delete Body라는 히스토리가 또 남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이 히스토리 자체를 지워버리게 되면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울 때도 히스토리가 남게끔 지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남게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걸 지움으로 해서 복구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지우시는 게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Body라는 개념은요, 솔리드 바디가 있고요, 시트 바디가 있어요. 시트 바디. 그래서 이 면도 바디입니다. 그래서 지울 때는 딜리트 바디, 요것도 면도 지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솔리드 바디뿐만 아니라 시트 바디도 지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트림 바디, 스플릿 바디, 딜리트 바디 이렇게 세 가지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